안녕하세요. 허상발상입니다. 풋마늘은 봄에 나오는 거는 살짝 데치면 단맛이 납니다. 풋마늘과 오징어 채무침 맛깔나게 해보겠습니다. 풋마늘은 손질한 게 150g이고요. 오징어 채는 100g입니다. 풋마늘은 제가 손질을 했는데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풋마늘 손질할 때 여기 이렇게 이 사이에 흙이 많거든요. 여기를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데쳐주겠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을 때 묽은 소금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뜨거운 부분 더 넣어줍니다. 잎이 좀 이렇게 파릇하다 싶을 때 풋마늘 잎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줄기하고 잎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데쳐집니다. 넣었다 꺼내는 식으로 바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찬물에 헹굼을 하겠습니다. 찬물에 헹굼을 해서 살짝 수분을 짜준 다음에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오징어채는 살짝 물에 한 번만 헹굼을 해주세요. 헹굼을 하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한 번씩만 잘라주세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 한 큰술만 이렇게 넣어서 채워놓으세요. 제가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고추장 넉넉한 한 큰술을 준비를 합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주세요. 식초 두 큰술 넣어주세요. 간장 반 큰술 넣어주세요. 육수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천연초 열매 청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매실청 넣으셔도 됩니다. 풋마늘 무침만 하실 때는 마늘이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징어채를 넣었기 때문에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겠습니다. 쌀 조청 두 큰술 넣겠습니다. 통깨 한 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을 묽게 해주시면 돼요. 양념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풋마늘을 넣어주시고 맛술에 재워놨던 오징어채를 넣어줍니다. 풀어놓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제가 무침을 하겠습니다. 조물조물 무침을 해주세요. 고추장과 고춧가루 양은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오징어채에 약간 간이 있으니까 풋마늘이 약간 싱거워도 괜찮아요. 풋마늘 오징어채 무침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봄에 나오는 풋마늘 오징어채 무침 마무리하셨습니다. 풋마늘은 봄철에 그 입맛을 돋궈준다고 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저하를 해주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는 타우린이 많아가지고 자양강장제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봄에 피로 많이 오잖아요. 봄에 잘 어울리는 밑반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징어채는 쫀득쫀득하고 풋마늘은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밑반찬 하셔도 너무 좋고 안주 하셔도 좋습니다.